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펜이 이쪽에 있어서 펜을 하나 가져오고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기 표지는 타임지인데 타임지가 아니래도 그 유발 하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현재 석학인데 그 이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이제 그 쓴 내용이에요. 그게 이게 타임지에서도 다뤘나 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이제 이 글이 올려진 것 같아서 표지로 일단 만들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데 이제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글은 상당히 길어요. 제가 그 이 내용이 뭐 몇 페이지일까?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되려나? 자세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쫙 읽어보니까는 그 문제를 만들어질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 이제 잘라냈죠. 제가 잘라낸 건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주제 소재를 안다 했을 때 이 부분 놓고 보면은 유행병 방역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이건 알겠죠. 유행병이네 하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 에볼라라는 것은 이것의 한 사례식으로 나왔다 하는 것은 알겠죠. 그죠? 물론 코로나로 나오는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역을 위한 국제적 협력, 그러니까 제목으로 간다든가 했을 때는 이리 가는 거죠. 유행병 자체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소재로서는 들어가지만은 이 부분이 중요해진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확산의 위험성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볼라가 바이러스라면 아니까 이것의 변종이 어떻게 만들어진 변종의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변종 때문에 어떤 또 피해가 나오는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 단락이 있다. 그런다면은 제가 만드는 건 이거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게 한 10페이지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EBS 지문으로 그죠? EBS 이제 그 지문으로 이게 나왔다 그랬을 때 나는 이 1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에서 6페이지 내용을 할지 어쩔지 하는 것은 제가 선택을 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일단 가면서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이 비켜볼 테니까 이 문제를 직접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한테는 여기는 선택지를 몰라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1등급은 나한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고 1, 2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작년인가? 아니 재작년에 제가 내신을 그 대치동에서 잠깐 한답시고 좀 그 해본 적이 잠깐 있어요. 그 한 두 학기. 근데 하여튼 이제 뭐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 선택지에서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제목에서가 되건 빈칸에서가 되건 우회는 이랬는데 선택지에서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이요. 지금 절대평가인가 그래서 절대평가 아닐 때는 3등급 이상을 기대하지 마라. 니드 그의 수준으로는 딱 3등급까지다. 2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안 나와요. 농담은요. 90% 정도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들죠. 잡소리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이 한번 그 풀어보고요. 단어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거 설명을 하면 저거에 답이 다 보인다 하는 거죠. 갑시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ing people should realize about epidemic. 풍토병입니다. 유행병으로 그냥 보세요. Pandemic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고, 이건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Epi라는 얘기가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질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병에 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리고 문법일 경우에 대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최상급이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대시를 쓰는 게 원칙이다. 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경우에 뭐 위치를 쓰는 아니 그 경우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문법에서는 that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구문에서도 반드시 that을 쓰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최근에 그 문법이 깨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조구문에서 그 that 대신에 위치를 쓰는 경우는 문법으로 출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문에서는 그거 틀려 그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그러니까는 그 풍토병 유행병에 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is the that이에요. The spread of the epidemic in any country예요. 어떤 나라에서의 이 풍토병의 이 유행병의 확산이 어떤 나라에서 건 이렇게 보면 돼. 강조해놨어. 기울여놓은 거야. 이 확산이 endangered entire human species. 모든 인간의 종 전체에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위험성. 제목으로 간다. 이것의 위험성.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 좋은 문제로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일 때 제목이 있다고 안 냅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 하면은 virus evolve.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Viruses like the corona.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originating, 프로물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에서 나옵니다. Such as bat. 이 박쥐와 같은. When they jump to
휴먼, 이놈들이 인간에게 올라타면, 그러니까 인간을 감염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인간에게 전이 되면,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전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죠. 이제 전파? 그 이니셜리, 처음에는, 이니셜리, the virus is ill adapted to the human host.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들이 잘 적응을 못 합니다. 그들의 인간인 호스트, 숙주라는 표현입니다. 인간 숙주에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 해요. while replicating, 복제하다 하는 거예요. 원래 플리라는 얘기는 접다 하는 거야. 종이가 있다 그러면 접고 또 접고 그러면 똑같은 것이 이제 겹쳐져서 복제하다 하는 개념이 되는데 플라이라는 것이 이제 배수로 만들다 정도로 보면 되죠. 멀티플라이 그러면은 곱하기 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while replicating within human, 인간의 몸속에서 복제를 하는 동안에 the virus is occasionally undergo mutation.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이따금씩은 겪게 됩니다. 돌연변이죠. 뮤테이션은 돌연변이 겪게 돼요. 그럼 변종이 생겨난다 하는 거죠. 무슨 뮤테이션사 하면서 대부분의 이 변종들은 돌연변이는 해롭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 mutation makes the virus more infectious or more resistant to human immune system. 근데 이따금씩은 이놈이 만듭니다. 이 바이러스를 훨씬 더 뭐하게 만드냐면 전염성 있게 만든다. 목적 보호기 때문에 make 목적은 목적 보호기다. 형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형사가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뭐 문법도 아니야 이런 거나. 그리고 훨씬 더 내성을 가지게 만든다. 저항하게 만든다죠.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 뭘 견뎌내버린다 하는 거죠. 내성이 생겨버렸네요. 약소도 안 됐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is mutant strain. 여기서 strain은 원래 strain은 잡아당기다, 긴장시키다 이렇게 되는데 긴장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strain이라는 것은 그 변종이에요. 질병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는 변종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 돌연변이 종이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종이 위일된 그런 다음에 rapid spread in the human part 인간 속으로 급속하게 퍼지게 되죠. 여기는 물론 여러분이 보면 순서 개념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여겨주기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Since a single person might host trillions of virus particles that undergo constant replication. 뭐 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어쩌면은 호스트, 여기서 호스트라는 얘기는 여기 호스트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숙주가 되고요. 숙주가 되고 여기서 호스트란 얘기는 그 호스티스 할 때 그죠 그 거처를 제공해주고 접대를 하는 사람을 남자 주인은 호스트라고 그러고 여자 주인은 호스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숙주로서 공간을 제공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용하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몸속에 지니다 하는 표현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어쩌면 숙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트릴리언, 트릴리언이면은 조예요. 조. 트릴리언 그럼 조. 그러니까 수조개의 바이러스 분자죠. 분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 분자냐면은 끊임없이 레플리케이션 하면 여기서 이제 레플리케이션한 개념, 복제라는 개념이 위에서 봤던 여기 진화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진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화라는 개념이나 여기서 레플리케이 복제라는 개념이나 그 비슷비슷해진다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뮤턴트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은 변한다의 개념으로 다 보면 됩니다. 복제는 똑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infected person, 그래서 각각의 감염되어진 각각의 사람이 gives the virus trillions of new opportunity to become more adapted to human.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바이러스들이 그죠? 줘요. 아니 그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 그러니까는 이 수조개의 바이러스에게 준다 하는 거죠. 네, 그 새로운 기회를 준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무할 그 새로운 기회를 이제 주냐면 더 뭐야 적응하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 아니고 사람들에게. Every human carrier. 여기서 carrier라는 얘기는 운반자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보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얘기할 때 carrier라고 우리 carrier 보균자들 인간 보균자가 이제 걸려 있는 사람은 is like a gambling machine. 이 그 도박 기계와 같아요.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도박 기계와 같은데 어떤 도박 기계냐면은 they give the virus trillions of lottery ticket. 그러니까는 복권이야. 복권을 그죠? 수십 조개의 그죠? 그 뭐야? 이 바이러스한테 수십 조개의 복권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복권 한 장 샀어. 아, 이거 꽝이야. 내가 복권을 수십 조개 가지고 있어. 그럼 난 무조건 당첨된다고 봐야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뒤로 가면은 And the virus need to draw just one.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기는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 비유적으로는. 근데 이 부분보다는 뭐가 낫냐면은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뭐 할 필요가 있어? need to는 그냥 놔두고
Throw just one winning ticket in order to survive.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해도 상관이 없고 짧게 간다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30쪽의 복권 중에서 나는 한 장만, 아니 30쪽이 아니라 그 수쪽의 복권 중에서 나는 한 장만 당첨되면 내 인생 꼽혀.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내가 또 한 사람당 1조개 정도의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만큼 나는 복제를 하면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가치는 이 부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밖에. 다른 부분은 문법으로 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변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저기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봐야 될 거는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알면 요거 모를 것 같아요? 요거 뻔히 알게 돼. 왜? 어떤 경우야? 복권이 나오는데. 복권이 나오는데요. 다른 게 필요하던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순서는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걸 안 내고 순서나 뭐 문법이나 이렇게 낸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황입니다. 꽝입니다. 꽝. 자, 일단 이제 문제로 가보자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저기서 그 밀리언이 있었는데, 그죠? 밀리가 이게 이제 그 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ION이 되면은 이거는 여기 동그라미가 3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100만이 돼. 근데 이제 빌리온이 되면은 2개가 되잖아. 빌리온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가 3개가 또 추가가 돼. 그러면은 10억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트리가 되면은 이게 3배가 되는 게 돼서 여기가 또 3개가 추가가 돼. 그래서 조가 돼요. 조가. 그 이외에서는 이제 뭐 진리온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리온 그럼 막연한 수 막 이렇게 가버려요. 이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봅시다. 그 들어갈 내용이 뭐라고? 아까 답이 뭐였어? Need to draw just one winning ticket. 그러니까 당첨되는 복권 한 장만 들어오는 제비 뽑기하다 하는 겁니다. 뽑으면 된다 하는 거. 뽑으면 된다. In order to survive. 여기서 survive 대신에 이제 다른 단어를 써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Transfer 해가지고 이게 그 이동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Transferable disease. Communicate 해도 상관이 없어요. Communicate도 communicable 하면은 그 전염성입니다. Infectious, infection. 이래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to impact를 써도 되고. 이렇게. Communicate. 이건 이제 의학용으로 가실 때 Communicate가 다른 데로 이제 그 전염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답은 이제 이거였단 얘기죠. 그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죠? 딱 하나만 당첨되면 끝나는 거야. 복권 하나면 나 인생 끝나. 복권 하나면은. 대치동에서 강의한다고 이런 얘기도 안 해. 인생 하나면은. 복권 하나면은. 근데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 하는 거는 싫지가 않아요. 뭐 좋아하는 일이면은. 근데 사실 놀자니 돈이 없어서 못 놀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지도 모르겠어. 기왕 하는 거 그냥 즐거운 것처럼이라도 해야죠. 자, 갑시다. 1번에서는 lose the track of continuous mutation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그럼 여기서 이제 생존이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이 병균이 생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산을 위한 해도 상관이 없고 생존을 위한 그 지속적인 이 mutation? 변이의 트랙 과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결국 맥이 끊기는 거죠. 여기서 과정이 길의 개념이에요. 끊긴다 그러면 병균이 죽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 거고 이번에서는 is doomed to become bankrupt. 파산할 운명이다 그런다면 결국 이것도 실패한다 하는 거죠. Like a addicted gambler. 중독된 이 도박꾼이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냐. 중독된 도박꾼처럼 결국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성공 못한다니까 안 되고 이건 일단 본 거고 여기서는 most goes through innumerable processes to infect people.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인용을 위한 셀 수 없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변이 하나만, 돌연변이 하나만 생겨나서 그 옮겨가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리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간단해요, 과정은. 그냥 쟤네 올라타면 끝이야. 그래도 여기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권에 당첨만 되면 되는데 복권이 나는 일조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닌데?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까지도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Goes into the game of misfortune. 불운의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이건 실패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어떤 경우냐면은 대립되는 개념일 경우에는 단어로는 다르고 비유적인 표현을 해야 되지만 실제 의미는 비슷해요.
한 경우, 나머지가 지금 실패한다, 복잡해서 못한다 이런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해석을 해봤는데 의미상 두 개 이상이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둘 다 제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불운의 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망쪼들었다 하는 거죠. Not into their probability. 여기서 probability라는 얘기는 확률의 얘기가 아니라 확률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러 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확률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확률상 이로운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뒤로 바뀐다 그런다면 사실 이게 다시 답이 된다고. 이놈이 앞으로 가고 이놈이 뒤로 간다 치면은 낯을 놔둔 상태에서 다시 이것도 답이 된다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택지는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뭐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그 현장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로 대체해도 되지. 이런 단어로 대체해도 되지. 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할 수 있지. 이런 거는 말로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거는 이제 또 뭐가 있는지. 아씨, 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어. 얼씨구, 이것도 뭔가 잘못됐어. 그럼 예고편 없이 예고편 여기는 없는 걸로 하고 일단 뒤에서 다시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굳이 하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봐서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시켜서 하나? 이로우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하다 보면은 이로울 겁니다.